자꾸 하프 만나고 자고만 싶어. 에이, 너 그러다가 다시 게으름뱅이 민석이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졸릴 땐 힙! 이렇게 운동도 한다고.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힙! 민석아야, 체조하고 있니? 네, 열심히 운동해야 몸이 튼튼해지죠. 맞아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민석보야 진짜 멋진 결심했다. 그런데 게으름뱅이 농부 아저씨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 정말 너무 궁금해요. 저도요. 우리 이야기 속으로 빨리 들어가 보자. 이야기 속으로 쏙! 게으른 농부의 토끼잡기 제3화! 아유, 얘는 정말 부지런히 일할 거예요. 그냥 자! 우메, 우메, 저것이 누구야? 설마 우리 마을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 아이고, 겨울에 고생하더니 정신 바짝 차렸구먼. 아유, 아이 거기 서있지들만 말고 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줍시다.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돼도 농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니, 그 요보게 거 좀 쉬었다 하게. 시원한 그늘에라도 들어가서 잠시 쉬어요. 아이고, 힘들어. 그럼 저 나무 밑에서 그냥 조금 쉬어볼까? 농부는 나무 밑 그늘로 들어가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아유, 시원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뭔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호야, 신나는 남자. 여름아, 그늘음, 나무목, 그루터기 주 나무목 그루터기 조 덩기덩덕 좋다. 그런데 풀숲에서 튀어나온 게 도대체 뭘까? 농부 아저씨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글쎄, 뽀미 언니 생각에 알았다! 아주 무서운 호랑이죠? 아니야,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예요? 글쎄. 친구들, 도대체 뭐가 나타난 걸까요? 오늘 배운 한자부터 써봐요. 한자 쓰기 슉슉.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함께 써봐요. 나무목. 나무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나무목. 나무의 줄기와 뿌리 모양을 보고 나무목자를 만들었답니다. 여름을 나타내는 말 여름하. 한자들이 바람에 날아가요. 주어진 단어들을 보고 단어들이 뜻하는 한자들을 동그라미 하세요. 여름 나무 그루터기 그늘